보통 제가 휴일에 뭐 하는지, 어제 사실 휴일이 아니었습니다. 휴일이 아니었고 땅을 제가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이제 평탄화 시키고 간단하게 제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캠핑장처럼 이렇게 지금 꾸미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좀 방송 시간도 좀 짧아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. 일단은 간단하게 뭔가 야외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이런 부분이고, 그 옆에 이제 농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천천히 진행할 것 같습니다. 농사를 짓더라도 뭐 대규모로 뭐 짓고 이런 게 아니고 딱 진짜 하나 정도? 처음에는 약간 요런 느낌일 것 같아요. 텃밭 있는 캠핑장, 텃밭 있는 캠핑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일단은 자재 같은 것들도 좀 재활용한 자재 같은 걸로 시작은 한 100평? 100평 정도입니다. 100평 정도 되는 이제 산속에 있는 평평하게 땅을 이제 만들었고, 거기다가 뭐 이제 텐트 치고 온실 같은 거 하나 놓고 그게 뭐 자갈 깔고 펜스 치고 어쨌든 간에 산속에 있는 제 사유지가 생겼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이제 겨울이도 좀 풀어놓고 100평 감이 안 잡히네요. 100평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생각보다는 넓은데 생각보다는 좁아. 그게 100평입니다. 어? 말로 들으면 졸라 넓을 것 같은데? 아, 그거보다는 좀 작은 것 같네. 아, 근데 작다고? 아, 이 정도면 충분하지. 약간 이런 생각이 든 딱 적당한 땅이에요. 딱 적당한 땅이고, 그러니까 지금 해봤자 상추하고 뭐 깻잎 뭐 이 정도 심으면 옆에 이제 텐트 치고 뭐 이렇게 하면 어쨌든 간에 그냥 텃밭으로 해가지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각을 좀 보는 거지. 여기 지금 100평을 40평이에요. 40평 조금 안 돼요. 아니 집은 없어. 집은 없어. 그냥 땅만 있어 지금. 아무것도 없어. 그래서 지금 제가 목공 공구 보는 게 뭐 초반에야 이제 뭐 텐트 치고 뭐 놀고 이러다가 이제 거기를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지. 약간 아기 돼지 삼형제 같은 것처럼 텐트 쳤다가 거기 이제 목마까지는 지을 수 있거든요. 목마까지는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. 거기에 집을 올리는 건 불가능하지만 농막은 돼요. 농막은 되기 때문에 구입하면 재미없잖아. 나 그런 거 지어보고 싶었던 게 약간 저거 중에 하나 있어가지고 뭐 이거 공구 사가지고 아마 짓고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 거지만 어쨌든 막 이런 공구들을 이제 자유롭게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또 생기는 거니까 뭐 어떤 것들이 또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지 해보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딱 생기니까 필요해지기 전에 다 사버려야지?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야.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톱하고 드릴만 있으면 되겠다. 그냥 대충 뚫고 톱으로 하고 드릴로 그냥 톱하고 드릴만 있으면 되겠는데 그냥 저렇게 또 많이 투자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아니 일단 포도 심을 생각은 지금 없어요. 지금 포도 바로 시작 안 할 겁니다. 그냥 개인 캠핑장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포도밭을 위한 빌드업이긴 한데 바로 뭔가 포도를 짚는 스피드런 이런 것보다는 이제 좀 야외 생활 컨텐츠 같은 거 너무 빠른 것 같아. 이제 일단 내 계획은 캠핑장이야. 텐트 치고 여기 놀 거야. 여러 가지 상상이 되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지. 아무튼 재밌겠죠. 이게 땅만 생겼을 뿐인데 갑자기 그동안 뭔가 쌓아놨던 원래 뭐 이런 목공 같은 것도 여기 오면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목공하면 왜 또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견적 나와서 참았었는데 이제 바깥이면 뭐 목공 아무 문제 없지. 월주 광고하던 똘삼은 자기가 광주 내려와서 스튜디오 차리고 야산에 농사 지을 땅 살 거란 상상을 했었을까요? 그 상상은 했죠.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. 근데 항상 그런 상상은 몸 마음속에 있잖아. 근데 이제 그게 될 거라는 예측은 할 수 없었지. 상상은 하지만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. 사실 이 100평만 해도 상상 속의 공간이었어. 말도 안 되는 거지. 막 집에 모션 시뮬레이터 갖다 놓고 요리도 할 수 있고 숯불도 해먹을 수 있고 웍도 돌릴 수 있고 뭐 VR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은 상상 속에가 존재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이 됐고, 이게 상상은 했지만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뤄나가는 거고, 저는 제 방송에 제일 큰 어떤
좋은 점이 제가 상상하던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에 좋은 거고, 여러분이 그걸 좋아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그 어렸을 적에 아니면 뭐 회사 다니면서 했던 그런 상상들 속에서 하나씩 꺼내오는 거지 뭐. 이제 그거 다 떨어지면 이제 방송 어떤 동력을 좀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고. 하루하루가 여름방학 같다고요? 어쨌든 간에 뭐 그냥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캠핑장, 제 전용 캠핑장 요거 생겼다. 원래는 이제 거기 가서 짜잔 하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가서 이렇게 좀 보고 오니까 근질근질해가지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. 아직 땅에 좀 안 골라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농사 지을 겁니다. 널찍하죠?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좁다고. 그럴 수 있어. 근데 뭐 내가 뭐 완전 뭐 농사 지을 것도 아니고 기르고 싶은 거 몇 개 기를 건데 뭐 이거 이상 필요 없지. 이거 하다가 이제 뭐 좀 부력 오르고 하면 확장을 하던가 해야지. 펜스 의미가 있냐고요? 의미가 있죠. 겨울이 뵙고 오면 겨울이 탈출을 방지하는 건데. 그리고 일단 지금 갖다 놓은 거 폐라고 하기에는 뭐 상태 좋지만 데크하고 요거는 저기 뭐야 온실 비닐하우스보다 한 단계 높은 거야. 전기는 이 다 바로 뒤에 전봇대 보이죠? 저에서 끌어오면 됩니다. 일단 뭐 여러 가지 심어보려고 해요. 뭐 블루베리도 심어보고 상추, 깻잎, 뭐 가지 다양하게 심어볼 겁니다. 심어볼 수 있는 거 다 심어보려고요. 배추도 심고 거의 뭐 이 정도면 완전 뭐 안정적인 스타트야.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지금 시작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농사 지으려고 마련해봤습니다. 아무튼 뭐 딱 적당한 크기라고 생각해요. 이거 뭐 더 넓으면 내가 못 지어 농사를. 하루하고 뻗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이런 뭐 그들 쪽에는 좀 비워두고 여기 햇빛 잘 받는 쪽에다가 이것저것 심으면 일단은 뭐 건축물 같은 거는 엄청 후순위에요. 일단 뭐 농사 먼저 지으려고 텐트 7공간 뭐 이렇게 만들고 옆에 농사부터 지어야지. 어쨌든 이렇게 비어있는 땅 이거 일단 자체로 일단 재밌어요. 솔직히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대마시안 마켓센스에서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.